안녕하세요.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. 요즘 정말 더운 날의 연속인데요. 무더운 여름, 고온이 지속되는 폭염,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열사병, 열경련 등 온열 질환이 발생되는데요.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. 오늘은 폭염 안전 대비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여름철에는 TV, 인터넷, 날씨 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을 착용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. 세 번째, 카페인이 많은 차나 커피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,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차단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을 열어두셔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합니다. 이상 다섯 가지의 예방수칙을 지켜서 올해처럼 더운 폭염에 미리 대비하는 건 어떨까요?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